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 우리는 서울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온갖 문화가 뒤섞여 있는 데다 유행에 민감한 곳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도시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서울은 곧 한국의 이미지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서울의 단편적인 모습일 뿐.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간직한 서울의 풍경과 그 안에 담긴 한국의 맛. 서울 사람도 잘 모르는 진짜 서울의 맛과 멋을 찾아가 본다. 조선시대 한양 도성에 사방으로 세운 문이 있다. 바로 사대문이라 불리는 네 개의 문이다. 과거엔 이 사대문 안의 지역만을 서울이라 불렀다. 유교의 가르침인 인의예지신에 따라 이름 지은 사대문과 종로는 여전히 서울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 살면서도 이 사대문을 일부러 찾아가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한국의 맛과 함께 사대문을 대표하는 맛을 찾아가 보자. 사대문 중 첫 번째로 찾은 곳. 높이와 크기에서부터 압도되는 모습. 고개를 한껏 젖히고서야 위풍당당한 문이 보인다. 조선 500년, 근대 서울 100년의 시간이 그대로 되어 있는 문. 보통 동대문이라 불리는 흥인지문이다. 현재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쇼핑의 메카로 알려지면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가 되었다. 그리고 지극히 한국적인 맛으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맛집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중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이 있다. 땀 뻘뻘 흘려가며 먹게 되는 붉은 양념. 상마다 푸짐한 찜 요리가 뜨거운 김을 내며 익어간다. 아귀찜이나 해물찜과 비슷해 보이는 이 음식의 정체는 바로 동태불고기. 동태도 다 가시를 발라냈어요. 풀을 떴어요. 풀을 떴고 저희는 이제 돌판에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전분가루도 안 들어가고. 동태와 불고기라는 이름의 독특한 조합. 가장 중요한 재료는 역시 동태다. 실온에서 자연 해동해 살이 단단하고 쫄깃한 동태를 깨끗이 손질한다. 머리하고 뼈는 육수 끓이는 데 쓰고 이 살은 이제 동태 불고기 만드는 데 쓸 거예요. 동태가 가장 중요한 재료고 그 다음이 고기다. 기름이 적당히 섞인 돼지고기에 양파, 버섯 등을 넣어 매콤한 양념으로 버무린다. 이대로 구우면 고추장 불고기인 셈. 양념은 볶음 요리에 쓰는 고추장 양념과 같다. 칼칼한 고춧가루에 단맛을 내는 채소를 아끼지 않고 갈아 넣어 감칠맛이 강하면서도 뒷맛은 개운한 것이 특징이다. 가정에서도 찜이나 볶음 요리에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양념이다. 자, 맨 먼저 육수 붓고 동태 대가리와 뼈를 끓여 만든 육수에 콩나물을 가득 올린 다음 미리 양념에 재운 돼지고기를 얹는다. 가장 위에는 주인공격인 동태를 넓게 펼쳐 덮는데 냄비가 넘치도록 푸짐하게 담는 것이 이 집의 비결. 들어가는 양념의 양도 만만치 않다. 동태와 콩나물까지 모두 진한 양념 맛이 충분히 배도록 듬뿍 얹는다. 저희가 원래는 동태찜만 있었는데 우리 신랑이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태찜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해줬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동태불고기예요. 우리 신랑 술안주로.
남편을 위해 만들기 시작한 술안주는 많은 애주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아삭한 콩나물에 고소한 돼지고기, 여기에 부드러운 동태살까지. 한국인이라면 모두 좋아할 매콤달콤한 양념에 이 다양한 식감이 어우러지니 그저 술을 먹기 위한 안주가 아니라 이 동태불고기를 먹기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들까지 찾아올 정도다. 입안에 착 감기는 한 점의 유혹. 동태와 삼겹살의 만남이라는 의외의 조합이 만든 환상의 궁합. 자, 우리 동태찜의 마지막 도루가 내장입니다. 요 내장에다가 밥을 볶아서 마지막 먹으면은 이것처럼 맛이 맛이 없습니다. 찜 요리에서 마무리로 볶음밥을 빼면 서운하다. 남은 양념에 동태 내장과 밥을 함께 볶아 먹어야 동태 불고기를 제대로 맛봤다고 할 수 있다. 양념을 유난히 듬뿍 넣어 조리하는 것도 바로 이 마지막 볶음밥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나 여기 일주일에 한 세 번 오는데요. 이 동태하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삼겹살에 어떻게 이렇게 이거 어울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여기 와서 알았고 늘 먹어도 맛있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옵니다. 너무 좋고 맛있고 정말 얼큰하면서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사대문의 소문난 맛. 바로 종로구 신문로 2가. 이곳이 바로 서대문이라 불리는 도니문의 터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일제에 의해 철거돼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는 아픈 역사 속에 사라진 문이다. 다만 서대문구와 서대문역이라는 역명과 지명으로 그 존재를 남기고 있다. 서울 서대문의 소문난 맛이라지만 이곳에서 내놓는 대표 음식은 바로 북한의 음식인 어복쟁반이다. 어복쟁반이 남한에 전파된 계기는 황해도하고 평안도 지방에서만 그렇게 먹다가 개성상인들이 이제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먹었다고 하는데요. 개성상인들이 어복쟁반을 주로 먹은 이유는 서로 간에 이제 상거래를 할 때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이 아니면은 뭐 그렇게 다툼 같은 것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서로 화해하면서 풀기 위해서 시장에 있는 가진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쟁반에 담아서 고기까지 담아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화해하는 그런 용도로 썼다고 그래서 남한에까지 이렇게 전파가 된 거고요. 조선의 도읍지였던 서울은 여러 가지 식료품이 집중됐기 때문에 개성이나 전주에서와 같이 화려한 음식이 발달됐다. 시장 하나를 통째로 담은 듯 다양한 식재료에 어울림. 어찌 보면 다양한 지역 문화가 섞여 있는 서울의 모습과도 닮았다. 그리고 이 어복쟁반엔 재미있는 탄생설도 있는데 입이 굉장히 짧으신 임금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임금님이 매일같이 이제 음식을 타박을 하시는데 수락관에서 어떤 음식을 올려도 임금님이 야 이거 맛없다고서는 내 치워라 이래버리신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수락관장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임금님이 가진 쟁반을 딱 수락관에 돌아서 던졌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돌에 부딪혀서 이렇게 불룩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 이제 걸렸다가는 자기네도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일단 다음날 수락관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올려가지고 임금님이 절대 밑바닥까지 갈 수 없도록 그렇게 가득 쌓아서 올렸는데 그날따라 임금님이 그냥 이걸 막 다 드시더니 야 이거 이러니까 국물 떠먹기 좋다. 너 아이디어 아주 잘 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칭찬을 받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수락관에 돌아가서 내가 임금님이 볼록 나온 배의 모양을 보고 일부러 망치를 두드려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임금어자의 배복자, 임금님의 배를 본딴 쟁반 모양으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어복쟁반이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 탄생설의 사실 여부를 떠나 까다로운 왕의 입맛을 만족시킬 정도로 소문난 맛이라니. 만드는 과정부터 살펴보자. 냄비에 가장 먼저 배추와 호박, 양파, 버섯 등
데쳐서 먹기 좋은 채소들을 푸짐하게 깔아주는데 하나하나 모양을 잡아가며 예쁘게 얹는다. 배에서 우러나오는 풍부한 맛이 국물에 같이 섞여서 끓여주면 저희 집 어복쟁반 국물의 완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복쟁반 중에 그 배는 어복쟁반의 가장 위쪽에 나서 마지막에 국물과 접촉하도록 그렇게 제일 위에 세팅하고 있습니다. 노쟁반에 갖가지 편육과 채소를 푸짐하게 담고 가까운 사람끼리 둥글게 모여 앉아 육수를 부어가며 먹는 어복쟁반. 본래 어복쟁반 육수는 우설과 소의 유통으로 내는 것이 정통 방식이지만 이곳에선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춰 일반적으로 고기 육수에 사용하는 양지와 사태 두 가지 소고기 부위로 육수를 만들고 있다. 진하게 우린 뜨거운 육수를 어복쟁반에 부어 샤브샤브처럼 익혀 먹는다. 한 쟁반에 다양한 맛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어복쟁반. 이 든든한 어복쟁반과 함께 이 집이 자랑하는 인기 메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살짝 얼린 시원한 김치 국물이 일품인 김치말이 국수. 잘 익은 김치 국물과 쫄깃한 소면에 양념한 김치 고명과 아삭한 오이를 듬뿍 얹어 뱃속까지 시원해지는 맛에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인기가 좋다. 이제 김치말이 국수는 시골에서 밀농사 지어서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뭐 주로 좀 잘 해주셨는데 어복쟁반은 정말 1년에 한 번 먹으면 별미 중에 별미 같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지금은 참 이렇게 해서 그것도 시커니 이렇게 먹고 뭐 이게 다 우리 어머니가 솜씨가 좀 전에 남달리 좋으셔서 저도 이제 크면서 어머니한테 배우고 추위를 이기게 하는 일종의 전골로 쌀쌀한 계절에 먹으면 더욱 좋은 어복쟁반. 갖가지 재료를 한 그릇에 담아 진한 육수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전통 음식이다. 한국의 맛이 세 번째로 찾아간 문. 보통 남대문이라고 부르는 숭례문이다. 대한민국 국보 제1호이자 조선에서 가장 큰 문으로 한양도성을 둘러쌌던 성곽의 정문. 장마나 가뭄이 심할 때는 임금이 몸소 기청제와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거행됐던 서울의 자랑이다. 이 숭례문 인근에는 숨은 맛집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봄을 찾기를 하듯 마을을 누비다 보면 수십 년 세월이 느껴지는 한옥 한 채를 만날 수 있는데 식당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래된 남대문 사진. 저희 손님이 이걸 저희한테 선물을 줬는데 손님께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게 외정시도 때 우리나라 처음에 이 그림 안에 몇 가지가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 사람 지나가는 과정에서 전차가 지나가죠. 전차가 지나가는데 또 다행히 전기가 그때 들어와갖고 전기 기사가 설치한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 사람이 지금 자전거 끌고 다니는 거 나오죠. 그 다음 최초로 우리나라에 광고가 있는데 은단이라고 있어요, 여기 나와요. 나오죠. 그 당시 한양에서 좀 잘 사는 아이들은 이제 두루마리 입고 한복 입고 다니는 그 과정이에요. 외국분이 오셔갖고 저한테 선물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소중하게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갖고 많은 이렇게 공감 같더라고요. 네. 반들반들 윤이 나는 마룻바다. 어느 시골의 툇마루를 닮아 더욱 정겹고 편안한 분위기를 낸다. 할머니의 밥상은 늘 풍성하다. 밥상을 가득 채우고도 뭔가 더 꺼낼 음식이 없는지 연신 부엌을 들락거리는 것이 바로 할머니의 마음. 이곳은 바로 그런 할머니의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한다. 입맛을 돋우는 밑반찬과 고소한 전, 특별한 날 먹는 홍어회까지.
손님들은 끝없이 나오는 맛깔스러운 반찬에 감탄하게 된다. 그리고 또 사장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키려고 했더니 뭐 간단하게 이렇게 충분하다. 그렇게. 뭐 꼬막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뭐 가지 그다음에 낙지도 있어갖고 상당히 맛있고 또 술맛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술맛하고. 예, 민속촌 가면은 이렇게 장터가 있잖아요. 이게 보다시피 이렇게 장터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정겹죠. 저희도 이제 50대 이제 중반을 넘었다 보니까 옛날 추석도 새록새록 나고 여기 모두 친구들 다 옛날에 초등학교 동창들인데 그래서 일부러 이런 장소를 제가 오늘 예약을 했죠. 무려 22가지의 반찬이 나오는 22첩 반상. 가장 화려한 밥상으로 꼽히는 임금님의 수라상도 12첩이었으니 이 소박한 식당에서 만나는 한 끼가 왕도 부러울 것 없는 호화로운 밥상인 셈이다. 요즘 한정식은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춰 퓨전 조리법이 유행이라지만 이곳은 정통 조리법을 고수하고 있다. 오랜 시간 변함없는 조리법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 있죠. 미국에서도 예약하고 호주에서도 예약하고 이민하신 분들이 아직도 처갓집이 있나. 이제 그런데 혹시나 싶었는데 이제 모바일로 검색해 보니까 저희 집이 나오니까 어저께도 10명 예약했습니다. 며칠 있다 오신다고 미국에서. 30년 전에 오셨던 손님이 아직까지 오신군요. 그때는 오신 분이 계시죠. 근데 그때 태어난 자식도 또 오고요. 와서 데이트하던 결혼하신 분도 오고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접하는 찬의 종류가 20가지를 넘다 보니 주방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분주하다. 미리 만들었다가 데워서 내는 반찬보다 그때그때 무치고 볶아내는 반찬이 더 많은 까닭이다. 수십 년 밥장사에 가장 금미처는 부지런함이었다. 그저 어느 저녁 밥상에나 오를 것 같은 평범한 메뉴지만 변치 않는 맛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음식에도 유행이 있다지만 이곳은 첫 손님을 맞이하던 그날에 멈춰 있다. 때로는 새 것보다 묵은 것이 더 빛날 때도 있다.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인연도 그렇다. 앞으로는 계속 저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납니다. 밤 12시 반에 잡니다. 매일 그냥 음식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최대한 신선한 야채를 갖고 신선하게 만들고 저희는 재고가 나면 가차없이 버리고 손님이 딱 오늘 양이 왔으면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왜 내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항상 똑같은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문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 서울의 북쪽을 지키는 대문 숙정문이다. 삼청각을 지나 잘 정돈된 성곽길을 따라가다 보면 숙정문을 만나게 되는데 태종 13년 여자들이 문란해질 기운이 있다는 이유로 풍수가가 왕에게 청해 한때 문을 폐쇄하기도 했던 곳이다. 건축 후에도 사연이 많았던 이 북대문 근처에도 특별한 맛을 가진 곳이 있다. 예스러움을 간직한 한옥의 전통미와 갤러리 카페의 현대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특별한 분위기를 내는 삼청동 골목. 그 골목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풍경의 찻집을 만났다. 요즘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숍이라고 할 만큼 카페가 흔하지만 이곳은 전통 차와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끓여가지고 한번 부르르 끓으면 물을 갖다가 버릴 거예요. 1차 약간 떫은 그런 맛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다시 또 끓이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끓여야 돼요. 쌀쌀해진 바람에 벌써 달콤한 단팥죽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팥을 씻어 불리고 삶는 과정부터 카페에서 직접 한다.
팥죽에 빠지면 섭섭한 새알심. 찹쌀가루를 따뜻한 물로 익반죽해 동그란 새알심을 빚는다. 디저트는 맛은 물론 눈으로 감상하는 즐거움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크기도 일정하게 맞춰 예쁘고 곱게 빚는 것이 중요하다. 2시간 이상 푹 삶은 팥은 곱게 갈아서 쓴다. 걸리는 것 없이 보드라운 팥죽에 빚어둔 새알심을 넣고 찹쌀이 익을 때까지 저어주면서 끓이면 된다. 마지막으로 아몬드, 잣, 땅콩 등 고소한 견과류를 고명으로 올리면 겨울철 최고의 인기 메뉴 팥죽이 완성된다. 전통 찻집이라는 걸 알게 왔기 때문에 보면은 커피는 안 시키고 누가 또 커피를 시킨다고 해도 찻집에 왔는데 왜 그걸 마시냐 이렇게 구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는 어떤 오미자, 젊은 층들은 오미자 모가, 그리고 감기 기운이 좀 있다고 하면 모과나 생강차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대추차는 한 50대 아주머니들이 좀 많이 찾으시고. 이 집에서 팥죽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는 것이 몸에 좋고 향긋한 대추차다. 잘 닦은 국산 대추를 4시간 이상 끓여 껍질만 빠지도록 체에 걸러주는데 이렇게 걸러진 대추 진액은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한 번 더 끓인다. 아무래도 설탕을 안 넣으면 설탕을 넣고 끓이는 것보다는 보관 시간이 길진 않아요. 남으면 중간에 한 번 더 끓여서 식혀가지고 냉장 보관을 하시면 돼요. 찬바람을 맞은 날, 감기 기운이 으슬으슬 올라올 때 이 진한 대추차 한 잔이면 몸이 한결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 집의 또 다른 보물, 잘 숙성시킨 오미자 진액이다. 오미자와 설탕을 넣어 발효시킨 것으로 오미자 특유의 맛과 예쁜 빛깔로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 원액을 크게 한 국자 떠서 뜨거운 물에 섞고 잣을 몇 알 띄워주면 그대로 진한 오미자차가 된다. 오래된 한옥을 최대한 손대지 않고 그 느낌을 온전히 살려 음식과 향기, 분위기까지 오롯이 한국의 멋에 취할 수 있는 곳. 몸에도 좋고 향도 좋은 차와 죽. 정성 가득한 디저트에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공간이다. 차 향기가 몸 안을 가득 채우고 다정한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진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잊고 지냈던 여유와 낭만을 이렇게 서울에서 만난다. 사대문을 보고 그 사대문에서 이름난 음식을 맛보았으니 이보다 더 좋은 서울 구경이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서울을 오해했는지도 모른다. 복잡하고 화려한 서울의 곳곳에서 찾은 진짜 서울의 모습. 수십 년 자리를 지킨 소박한 식당부터 가장 한국적인 맛으로 외국인의 입맛 역시 사로잡은 디저트까지. 서울은 진짜 맛있다.